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뚝딱이 형님의 낙곱새를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특별한 낙곱새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제 엄지손가락만한 낙지들과 야들야들하게 잘 초벌된 부드러운 한우대창, 그리고 20cm가 넘는 블랙타이거 새우를 넣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특별한 건 바로 양념장입니다. 200만 요리 유튜버 뚝딱이 형님이 이번에 요리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에 있는 필살 레시피 100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낙곱새 양념장으로 만들 거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잘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만들어보세요. 우선 양파 50g을 강판에 갈아줍니다. 그리고 껍질 벗긴 생강과 마늘을 다져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4숟가락, 진간장 2숟가락, 멸치 액젓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된장 1숟가락, 고추장 1숟가락, 맛술 1숟가락, 미원 반스푼, 소고기 다시다 반스푼, 순우추 3분의 1스푼을 넣어서 섞어주세요. 이 상태로 바로 먹어도 좋은데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더 맛있다고 해서 저는 6시간 숙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창 500g을 손질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미 손질된 대창을 구매해서 크기에 맞게 잘 잘랐고요. 낙지는 손질이 번거로우니 절단 낙지를 사다 먹으라고 적혀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블랙타이거 새우. 보통 낙곱새에는 새우살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새우 대가리가 들어가면 국물이 더 녹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먹기 좋게 몸통에 껍질을 벗기고 머리도 깔끔하게 이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썰고 양파 썰고 청양고추 대파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된 팬에 양배추와 양파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양념장을 예쁘게 넣어주는데 만든 양념장을 다 넣지는 마시고 80% 정도만 넣었다가 나머지는 간을 보면서 조금씩 더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질된 낙지 듬뿍듬뿍 깔아주고 대창도 보기 좋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새우도 정갈하게 넣어주면 모든 준비 완료! 여기에 시판용 사골국을 육수로 쓰면 되는데 마침 마트에 갔더니 50% 할인 중인 게 있어서 요걸로 구매했습니다. 득템! 자, 강불에 올려주고 끓기 시작하면 양념장 슬슬 풀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썰어두었던 파와 청양고추를 올리면 뚝딱이 형표 낙곱새 완성입니다. 진짜 비주얼만 봐도 침이 추릅추릅 하는데요.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미쳤다 이거. 와, 야 진짜 시원한데요? 새우 머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새우의 맛도 아주 강하게 나고. 와, 그럼 새우 먼저 먹어볼까? 이야. 아 근데 잠깐만, 숟가락이 너무 작다. 다른 숟가락 가져올게요. 짠! 곱. 오, 야 낙지는 진짜 야, 그 엄지손가락만한 애가 요만큼 변했어요. 낙, 곱, 새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짠! 와, 정신없이 먹었네요, 진짜. 짠! 와, 오늘 뚝딱이 형님의 낙곱새 레시피를 한번 따라서 먹어봤는데요. 재료가 진짜 듬뿍듬뿍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아까 새우살 씹히는 소리 들었나요? 블랙타이거 새우처럼 이제 큼직큼직한 애들을 넣을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새우 대가리를 넣어서 그 새우탕에서 나는 약간 녹질한데 막 시원한 것 같은 그 느낌도 나면서 한우대창을 넣어서 또 그 고소한 기름맛이 쫙 퍼지는데 거기서 이제 낙지도 알알이 이렇게 씹히면서 해물 맛을 더해주니까 아주 괜찮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내일 또 먹어야지. 국물 마실 때마다 감탄이 계속 나. 다 먹을 땐 느낄 수 없는 녹진함 제대로 즐겼지. 일단 그냥 이렇게 국물 맛있지? 맛있다. 나 내일 아침 먹고 가야겠다. 저기 운동하는데 괜찮겠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망했어. 이번엔 안 해. 다이어트 하기 제일 힘든 상황. 남편이 먹방이라 맨날 이런 거 끓여 먹고 있어. 냄새가 식단하기 진짜 힘들어요.